오늘은 24학년도 신입생을 모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삼익대학교 3개월간의 대학생활이 어땠는지 오늘 중간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과 24학번 문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24학번 변민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관광외국학부 24학번 유서진입니다. 글로벌 한국학과 24학번 추성재라고 합니다. 삼익대학교는 이런 게참 좋았다 하는 장점이 있을까요? 저는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았던 거, 그리고 무엇보다 캠퍼스가 예뻤다는 거. 저는 셔틀버스를 되게 자주 이용을 하는데, 셔틀이 오전 시간에 되게 자주 오거든요. 되게 애용을 하고 있어서 그게 좋은 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서 걸어오는 시간이 꽤 되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그럴 때 정말 좋죠. 그리고 저희 학교가 그린 캠퍼스잖아요. 그래서 뭔가 담배 냄새를 학교 안에서 안 맡아도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 로망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저는 대학교 들어와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CC였는데요. 일단 고등학교를 남고를 나왔다 보니까 대학교를 들어가면 연애를 한다, 약간 이런 소리를 선생님들께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온다면 CC를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 네,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직접 시간표 짜는 거, 그게 굉장히 로망이었는데, 시간표가 망해서 저는 3시간 공강이 나와버렸고요. 그럼 혹시 우주공강 대 1교시 수업? 제가 사실 둘다 가고 있는데, 지금 1교시가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화요일이 제가 3시간 공강이 됐습니다. 다 경매본 바로는 우주공강이 좀더 나은 것 우주공강이 좀더 같습니다. 네. 낫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이게 다르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휴강이요. 휴강이 고등학교 때는 없었는데, 가야 되는 날인데도 딱 휴강 공지 뜬다. 이런 게 진짜 좋았던 것 같습니다. 1학년이시다면 1교시도 많이 사라지니까 힘들어요. 그 너무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중간고사를 치렀는데요. 다들 중간고사 어떻게 보셨나요? 노코멘트 할 하겠습니다. 만하네요. 중간고사를 준비해 보시면서 어땠나요? 생각보다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준비했던 시험보다는 훨씬 부담감이 좀 덜해졌었고, 이 정도로 놀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게 시험 기간인지 아닌지 약간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날 밤에 했거든요. 1학년의 패기. 근데 사실 밤을 새지도 않았습니다. 1학년의 패기다. 3학년은 밤샐 시간도 부족합니다, 지금. 저는 부끄럽지만 교수님한테 애교를 부렸습니다. 시험 기간인데 과제를 좀 많이 내주셔갖고, 과제를 필사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교수님께 애교 아닌 애교를 부리면서. 애교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제발, 과제 좀. 시험이 무슨 아닙니까? 과제가 무슨 과제입니까, 지금? 뭐, 대학교 친구는 비즈니스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직접 와서 겪어보니까 어땠나요? 저도 그말 진짜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약간, 비즈니스로 가야 되나? 어떡하지?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지금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랑 보고, 비즈니스가 아닌 관계도 있다 생각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라고 하는 거를 일단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고등학교 친구들처럼 막 서로 생일도 챙겨주고, 또 누가 뭐 아프기라도 하면 서로 필기하는 거를 좀 나눠서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 걸 보면서 비즈니스가 아니고 진짜 친구구나라는 걸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학과 교수님들과 있었던 일화 같은 게 있을까요? 글로벌 한국과의 최고 슈퍼스타 교수님, 음영철 교수님 계신데요. 슈퍼스타가 된 계기가 음카페라는 게 유튜브에 딱 뜨면서 슈퍼스타가 됐는데, 음카페에 가면 커피랑 그리고 과자, 라면을 주시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음카페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문 열자마자 라면 먹고 갈래? 해가지고 그냥 바로 닫았어요. 입장과 동시에 네. 퇴장을. 학생이니까 똑똑똑 하고. 안녕하세요, 교수님. 라면 먹고 갈래? 죄송합니다. 다음 연도에 25학년도 신입생들이 들어올 텐데, 신입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강의실에서 수업 들을 때 교수님한테 화장실 가고 싶으면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손들고서 가야 돼요. 난 과제 제출을 못하고, 만약에 과제 제출이 늦어졌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싹싹 빌어야 한다 라고 하면 무조건 앞에 하트를 좀 많이 넣으십시오. 하트 필수. 하트 필수. 하트를 좀 많이 넣으면 교수님이
아, 얘는 나를 좀 좋아하는구나. 아, 얘는 좀 봐줘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봐주실 수도 있으니까 앞에 하트 꼭 넣고 뒤에 사랑합니다 교수님을 좀 많이 넣으시면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아, 메일 쓸 때 필수죠, 필수. 아, 필수죠. 완전. 교수님, 제발요. 교수님,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원주 깎아짱!